안녕하세요. 언제나 따끈한 뉴스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만나는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이 오우택 아이디 오또요가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뉴스는 다소 중복된 것도 있고, 또, 좀 아리까리한 것을 세밀하게 액수를 적은 걸로 수정된 것도 있고, 새로운 것도 있고, 뭐 이렇게 섞였습니다. 그래서 토탈 뉴스인데요. 첫째, 정부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30조 넘게 이렇게 고용, 주거, 복지 여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. 정확한 액수는 31조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. 그 속에 중위소득 4인 가족, 중위소득 4인 가족 그 기준을 5.4% 인상했는데요. 그 4인 가족이 그 받는 금액은 합계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조금 좀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. 이건 아니고 어이? 어이? 아니, 여기가 아니고 9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.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? 1번만 말씀드렸죠. 두 번째, 교육 급여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세한 액수를 적은 적은 없습니다. 그럼 오늘은 상세한 액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전까지 뉴스에는 그 유아라든지 유치원, 어린이집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교사 월급이나 어린이들 가진 부모님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금액을 말씀드렸고, 오늘은 초중고까지 그 아이들, 초중고 학생을 가진 아이들에게 아이들 한 명마다 부모에게 주는 그런 상세한 금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초등학교 학생을 가진 부모는 내년도부터 월 41만 5천 원을 받습니다. 중등학교는 학생에게는 부모가 받는 금액이 58만 9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고등학교는 65만 4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서 그 애들을 공부시키기 때문에 옛날 같이 뭐돈 없어서 애들 학교 못 보낸다 이런 거,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정말 그렇게 학교 보내달라 그래도 부모님이 안 보내줘서 못간 그런 억울한 사연들이 이제 과거사로 자취를 감춥니다. 세 번째, 주거 제한 한도는 1억 7천만 원까지의 한도입니다. 그렇게 주거 급여를 받는 분의 재산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? 이것이 그 재산 한도가 1억 7천만 원까지 그 이하로 가진 분들은 다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고,
주거급여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그 자녀와 관계가 있습니다. 전번에 설명했죠. 주거급여 받는 대상은 자녀가 월 아니 재산이 1,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자녀 내외가 월 850만 원 미만 수입이 되는 한계에서 자신도 1억 7천만 원 이하 재산을 가진 분이라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료 기본 공제는 1억 7,2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. 의료 전번에 그 의료 1년치 그 병원비 다 몽땅 돌려준다고 했죠. 그 기본 공제액이 자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작년 한해 동안 병원비 몽땅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. 즉, 소득비를 따지면 1억 7,200만 원이란 게 중위소득 47%를 말하는 것입니다. 대상은 금년에 확정된 대상이 3만 4천 가구의 의료 기본 공제가 지급이 될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. 다섯 번째, 재난적 의료비는 7억까지 한도. 지금 그 수해라든지 이 재난 당한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재난 당한 분들도 자기 재산 한도가 7억까지 가진 그 이하 분들은 모두 재난적 의료비를 정부에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만약 위기 가구,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발생하는 가구가 전번 설명에도 많이 했죠. 뭐 아버지가 벼랑 간 아프다든지 뭐 행방불명 죽었 뭐 하여튼 이런 등등등 위기 가구가 발생하는데 그런 위기 가구가 가뜩이나 불행한데 또 위기 가구 속에 질병 같은 게 생겨서 막 이렇게 꼼짝달싹도 오금도 못 피는 그런 가정이 발생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는다면 이전 페이지에 부합된 그런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을 해가지고 월 162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생계지원금은 이미 생계지원금을 받는데 금년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금년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내년 1월달부터 이와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분은 월 162만 원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에 투자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안이 18조 7천억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런 모든 것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이 됩니다. 일곱 번째, 예술인 사회보험료. 이 예술인들이 뭐 여러분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도 예술인들의 그 생활 수당이 그 수익을 보면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그 인력 그 회사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거기에 예술인들 그 뭡니까? 그저 이렇게 엑스트라 한 분이 거기에 일당을 나왔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제 일 나가면 잡부는 이제 8만 원, 기공은 15만 원 이렇게 받는데 저는 이제 기공을 해서 인력 회사 나가서 뭐 15만 원씩 받고 이제 다닐 때인데 그 엑스트라로 자기가 뭐 몇십 년을 그 KBS 뭐 MBC 뭐 이런 데서 근데 엑스트라는 뭐한 방송에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뭐막 이렇게 방송마다 3, 4방송에 다니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. 근데 하루 종일 그 가서 엑스트라 그거 해주면 얼마 받느냐? 5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5만 원 받는 것도 현찰로 딱 받는 게 아니고 이 인력 회사 가면 하루 일 나가면 그때 잡부도 8만 원씩 받잖아요. 그래 그 사람이 1만 엑스트라
그 스케줄만 없으면 바로 그일 나와요. 일 나와가지고 8만 원 현찰로 받는데 그게 방송에 출연하는 거는 하루에 5만 원 받는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번 주는데 뭐 온갖 거뭐뭐다 뛰고 나면 뭐한 3만 원 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. 그래서 이그 예술인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지금 이제 저도 알았거든요. 근데 저임금을 받는 그런 분들, 엑스트라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사회보험을 들게 되면 이제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돈 받는 건데 그 저임금 분들을 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사회보험요. 그것이 인원이 지금 2023년부터 129만 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구직 촉진 수당은 내년도부터는 이전에는 이제 뭐 몇십만 원또 있었어요. 근데 내년부터 6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 다니다 놀아도 돈 받고 구직 촉진 어디 취업을 해도 구직 촉진 수당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. 뭐 이래저래 뭐 지금은 이리 부딪혀도 돈 받고 저리 부딪혀도 돈 받고 정부 지원을 지금 다 이렇게 받는 세상이 열렸습니다. 그다음에 아홉 번째 조기 취업 성공 수당, 구직 촉진 수당이 있는가 하면 조기 취업 성공 수당 그렇게 취업을 그 회사 다니다가 실직하면 또 실직 수당인가 뭐 그거 받지요. 근데 그거 실직 그걸 오래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그 실직 수당을 오랫동안 받을 것을 그게 뭐 90일인가 얼마 받지요 아마 나도 잊어버렸네 전번에 그 뉴스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실직이 돼서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또딴데 덜렁 취직이 됐다 그러면은 아 착하다 하고 잘했다 하고 이제 박수 치는 쳐주는 그런 금액이 125만 원으로 내년부터 이제 올려서 그런 분들에게 박수, 환호, 응원하는 응원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분야도 총 예산을 집계를 해보니까 1조 2천억 원이 그러한 수당으로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종합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앞까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5차 뉴스를 토탈로 해드렸습니다. 또 신설되고 바뀌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상세히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또 신속하게 뉴스가 뜰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즐거운 하루, 보람찬 하루, 살맛 나는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